새벽 나눔 실천본부가 1월 치료비 지원 환자의 희귀 난치병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을 앓고 있는 27살 김영일 씨를 선정했습니다.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은 국내에서 거의 발병 사례가 없는 유전성 희귀 난치병으로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병입니다. 김 씨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 폰 히펠 린다우 증후군을 앓던 아버지와 남동생을 간병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김 씨마저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수술을 받아 경과가 좋은 상태지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평생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로 진 빚을 갚을 방법도 본인 치료비마저도 마련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새벽 나눔 실천본부는 김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